안녕하세요. 첼로스퀘어 물류 전략 기획 그룹 최영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첼로스퀘어에서 가장 핫한 기능 5가지를 뽑아서 고객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관심 경로 기능입니다. 관심 경로는 주로 수출입 하는 관심 지역의 경로를 저장해 두고 실시간 운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첼로스퀘어 메인 화면에서 견적 메뉴의 견적 받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관심 경로 기능의 우측 상단 관심 경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운송 모드와 화물 종류를 선택하고 관심 있는 출발지 항구와 도착지 항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관심 경로가 등록됩니다. 관심 경로는 관심 경로에서 카드 형태로 하나의 경로씩 등록되며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의 운임과 지난달 대비 변동된 운임도 확인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관심 경로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견적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항구 혼잡도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구 혼잡도는 전 세계 주요 항구들이 얼마나 혼잡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통해 대략적인 운송 스케줄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구 혼잡도는 첼로 트래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개별 선적권의 상세 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적권의 선적 현황에서 실시간 트래킹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도 상단의 포트 컨제스천 버튼을 통해 혼잡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적항 또는 하역항 검색 후 해당 항구의 상세 혼잡도 정보를 통해 항구 리드타임 예측이 가능하며 이전 히스토리 정보를 제공하여 시즌에 따른 대략적인 혼잡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측 하단 현황 정보를 통해 현재 혼잡도가 높은 항구만 지도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적재 최적화입니다. 적재 최적화는 컨테이너 적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컨테이너 적재 방식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필요한 컨테이너 수량을 최소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화물을 실어보내는 데 필요한 컨테이너 수량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적 현황 메뉴에서 적재 최적화를 클릭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생성을 위해 컨테이너 정보와 적재 제품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컨테이너 수량과 각 컨테이너별 적재 방식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냅샷 버튼을 클릭하면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과정과 적재 방법을 각 단계별로 볼수 있습니다. 올 뷰에서는 모든 컨테이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용 방법은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물류 시황 예측 기능 소개입니다. 첼로스퀘어에서는 자체 예측 모델을 통해 앞으로의 물류 시황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류 시황 예측 화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운임 지수 트렌드와 향후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FI 지수 기반 해상 운임 지수 예측 정보와 TAC 지수 기반 항공 운임 지수 예측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리얼 GDP 전망, 유휴 선박 증감률 등 물류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별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맵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맵은 현재 물류 상황에 영향을 주는 전 세계 리스크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첼로스퀘어 메인 화면에서 리스크맵을 클릭합니다. 리스크맵에서는 현재 글로벌하게 발생되는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볼수 있으며, 운송시간 변동, 우회 경로 등 해당 이슈로 인해 변경되는 물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주차마다 업데이트된 항목들도 매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첼로스케어의 주요 기능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능으로 찾아뵙는 첼로스케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